오딘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이걸로 코랄에 있는 UNN 방송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오딘으로 방어선을 무너뜨린 다음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전 지역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놈들은 길을 쓰고 우릴 막으려고 하겠죠. 이 얘기는 전설이 될 겁니다. 바랄라 시설을 공격한 사실이 아직 자치령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딘을 훔친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여기저기 손을 쓰느라 골치가 좀 아팠지만 어쨌든 타이커스가 탑승한 오딘을 내려보냈습니다. 맷, 자네 정말 대단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자세한 건 모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맹스크를 까발릴 수만 있다면 전 지금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UNN 방송국에서 오딘을 촬영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실망시켜선 안 되겠죠. 유일하게 조종 경험이 있는 타이커스가 오딘을 타고 방송국 경비대를 기습 공격할 겁니다. 녀석들, 처음 몇 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누굴 공격해야 할지도 모를 테고요. 그 혼란을 틈타 우리는 미리 입수해둔 사령부로 전진기지를 세운다. 멋진 계획이다. 마음에 들어. 타이커스가 잠입 공격으로 충분히 피해를 준다면 방송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처음 몇 분이 지나면 자치령은 타이커스가 오딘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우릴 막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맹스크가 평생 잊지 못할 방송을 내보내자고. 자, 시작하자. 자치령 보안 네트워크에 침입했습니다. 위치 정보를 전송하겠습니다. 좋아, 타이커스. 자네 차례.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지. 오딘에 탑승한 자는 들어라. 나는 자치령이 워필드 장군이다. 당장 거기서 내리지 않으면 즉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강력하고 이거면 충분해. 라그 자치령의 최신 전쟁들 오딘을 소개합니다. 무쇠 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해야지. 이거면 충분해. 강력하고 우세 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이 거대한 강철 거인은 우리 자치령 기술자와 과학자들의 기술력과 의지를 우주에 떨치며 우뚝 서 있습니다. 강력하고 이거면 충분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놈들도 시간 없긴 마찬가지야. 급할 거 없다고.
우세 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마음에 드는군. 라그나로크가 간다. 자치령이 보안 채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놈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UNN 네트워크 접근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병력을 보내 우리 방송을 내보낼 때까지 방송탑을 지켜야 합니다. 자치령 전 지역에 방송을 내보내려면 데이터가 다 전송될 때까지 각 방송탑을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닛이든 방송탑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볼 맹스카의 표정이 궁금한. 자, 서두르자. 에이, 깜짝이야. 안 좋은 일인가요? 실정 준비 완.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대장님께 제어 권한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그렇게 하. 도르를 보냈네. 오딘보다는 작지만 조종하기 더 쉬워. 강력한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잘 쓰라고. 넌 내 거다. 부속 건물 완성. 성능 좀 볼까? 라그나로크가 무슨 일이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로봇 나가신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충사. 잘 만들었습니다.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막 따라.
건설로봇 준비 완료. 방법이 부족합니다. 탐사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막 따라오더란. 돌아 왔다. 준비 끝났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대목하세요. 예. 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전송탑에 침입했다. 알파 기동 타격대 출동. 적을 제압하라. 헤이, 깜짝이야.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헤이, 그렇게 하지요. 성능 좀 볼까? 방송 전송 완료. 미꾸라지 같은 맥스크도 이번만큼은 못 빠져나갈 걸. 신호 수신 중.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무살이라 생각하는 오만한 자가 딱 하나겠지. 헤이. 아크티러스, 이번엔 정말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우리 방송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네크론 전화를 워프! 당장 출동해. 레이너의 머리를 가져와. 알았나? 저놈하고 테러리스트 떨거지들 몽땅 타! 성... 막다! 막 따라오더라고. 내가 타도 되지. 성능 좀 볼까? 철로문 나가신다. 방문이 고갈되었습니다. 에이! 깜짝이야! 에이! 예, 알았다고요! 막 따라오더라.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성인 좀 볼까? 마음에 드는 거. 막... 강력하고 뭔 일 있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여기요! 에버를 보십시오! 명령을 주십시오. 뭐라고요? 저기 전송탑을 공격한다. 브라보 기동 타격대, 놈들을 처치해라. 이거 보급들을 막겠지? 이거면 충분해. 오라 왔다! 우방 지원 대기 중! 따라오더라. 성능 좀 볼까? 보스의 놈을 나가시면 다 비켰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맹스크의 추악한 비밀이 온 자치령이 알려질 거다. 가도 되지? 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전속 완료. 자, 그렇게 떠받들어 모시던 황제를 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고. 모든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자치령에 속한 모든 행성이 맹스크 관련 UN의 속보를 수신했습니다. 이 놀라운 폭로와 황제에 대한 반감이 폭발해 곳곳에서 황제는 오늘 일찍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외계인을 이용해서 단언컨대 이런 비방은 어떤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헛소리일 뿐입니다. 황제 폐하, 아직도 온 인류를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을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인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단 하나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니놈이군, 연합이군, 프로토스건, 그 누구도. 고프로르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제더미룸 만들어버리겠다.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군. 승냉이 같은 것들이 어디서 감히 나를 추궁해. 인터뷰는 여기까지다. 자자식이 발버둥 치는 걸 보니 즐겁긴 한데 어차피 또 자치령에서 무마해버리겠지. 이번엔 힘들 겁니다. 맹스크는 오랫동안 언론을 무기로 사용했지만 우리가 그걸 뒤집었어요. 방송 한 번이 100번의 전투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 것 같군. 사실 그래서 애초에 이 일을 벌인 거 아닌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뭔가 해내긴 한 것 같아.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이봐, 맷.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야. 안 되죠. 제가 왜 대장님을 데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폭동의 현장 코랄에 나와 있는 케이트 로겐입니다. 시민들이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며 오늘 있었던 놀라운 폭로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제 형이 다소니스에 살았습니다. 다소니스? 이건... 그렇군요. 네, 오늘 맹스크 황제의 성명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UNN의 통신 위성이 고장이었죠. 녹화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는 조작됐습니다. 자치령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그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따위 중상모략은 절대로! 비난과 야유에 황제는 여기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재 황제는 궁으로 돌아갔으며 어떤 접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맹스크 황제의 본 모습은 밝혀진 셈...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우리가 맹스크에게지? 봤지? 내가 뭐랬어? 저 쓰레기 같은 오딘보다 훨씬 멋진 걸 만든다고 했잖아. 바로 그런 자세죠.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세요. 골격 부분에 아직 손볼 게 남았지만 어쨌든 업그레이드와 응용 모델도 개발할 생각이야. 비용이 만만치는 않을 거야. 원래 덩치가 크면 비싼 법이니까. 그래도 제각질 할 테니 두고 봐. 걔가 든든한데요. 자, 뭐에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아래서 발견한 기밀서류도 별것 아니군. 그냥 카스타나 궤도 정거장에 생체 무기 실험실이 어쩌고는 내용이던데. 이 실험실은 좀 특별합니다. 파일에 따르면 여기서 잠깐이라도 근무했던 모든 사람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해고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맹스커가 연구원들을 죽일 이유는 없지 않나.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좋겠군. 자네 이러다가 다 집어치우고 전문 방송인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사는 보통 사람들은 아직 내 짐승 같은 매력을 받아들이지 못해. 내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야. 친구, 끝까지 같이 가자고. 함께해서 기쁘네, 타이커스. 오늘 정말 잘해줬어.